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한 달에 4, 50개의 제품을 직접 얼굴에 발라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유튜브도 촬영하고 여러 가지 외부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보통 3일 안에는 피부 복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새로운 브랜드 하예진과 함께하는 3일 피부 복구 프로젝트를 공유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한 달 넘게 테스트를 해보면서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신생 브랜드예요. 나눔 이벤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피부 복구 3일 프로젝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많은 분들이 뷰티 유튜버가 피부가 좋으면 피부과를 많이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일부분 사실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처럼 외부 행사나 강의가 많은 경우에는 피부과에 가서 압출을 받거나 시술을 받으면 피부가 울긋불긋해지잖아요. 회복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피부과가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지금 뭐가 안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코랑 막 눈 아래쪽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번 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또 브랜드 관계자분들도 많이 오실 거라서 완전 울긋불긋한 거 보이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뭐 감수를 해야 되지만서도 방금 보신 것처럼 저런 일상이 거의 매주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피부 복구를 한다는 건 항상 숙제이자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브랜드 바로 하예진인데요. 예진이가 누구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하예진은 2018년 10월 1일에 프레쉬하게 런칭된 신생 브랜드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브랜드와 함께하는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하예진 제품들을 한 달 넘게 사용해보면서 자연주의 브랜드 철학 그리고 뛰어난 제품력이 기존 스킨케어 시장에서 정말 인정받을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 가치관과 잘 맞았기 때문입니다. 제품 양을 정말 넉넉히 사용하는 편이에요. 근데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부한 영양을 제공해주는 제품이라서 제가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꼼꼼한 클렌징입니다. 클렌징을 꼼꼼하게 해서 피부 속 노폐물, 메이크업 잔여물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어야겠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하예진 토너입니다. 블레싱 오브 스프라우트 레디언스 토너라는 제품이에요. 토너가 피부 복구에 중요한 이유는 클렌징을 마치고 난 피부를 차분하게 정돈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다음 에센스와 크림 단계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광채 캡슐이 들어가 있는데요.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솜에 묻혀서 부드럽게 피부결을 따라 쓸어주고 솜으로 톡톡 두드려서 토너를 흡수시켜주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 제가 오늘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인데요. 바로 하예진 세럼입니다. 원샷 세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TV에서 연예인분들이 종종 사용하시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나이아시나마이드, 아데노신, 히알루론산 등 기본적인 미백, 주름 개선 보습 성분이 넉넉하게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가장 특징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성분 상위에 있는 연꽃 배아 추출물입니다. 피부 생기와 활력에 도움을 주는 고급 성분인데요. 이 외에도 4가지 친환경 새싹 콤플렉스 추출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에센스 형태로 농도 높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말 고급 성분들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손바닥에 열을 이용해 누르듯이 시켜주는데요. 겨울이니까 조금 더 촉촉하게 팩하고 싶다 하시면 에센스를 바른 후에 5분 정도 토너팩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떼어내주시면 훨씬 더 촉촉하고 피부결이 진정되고 차분해져서 조금 더 환해 보이는 걸 경험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단계로는 크림을 사용해서 마무리해줄 건데요. 이 크림은 탱글탱글한 제형으로 수분과 탄력을 잡아줄 수 있게 쫀쫀하게 마무리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뒤에 제가 반드시 하는 것, 바로 밤 12시 이전에 잠드는 것입니다. 요즘 핸드폰 하시면서 밤에 늦게 주무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을 항상 들고 밤 늦게까지 핸드폰 하다가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몸을 복구시키는 방법,
바로 충분한 수면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제가 한 달 넘게 피부가 뒤집어질 때마다 사용했던 3일 피부 복구 프로젝트를 한번 보여드려봤는데요. 3일 전과 비교했을 때 피부 상태 자체가 굉장히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훨씬 더 빨리 복구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날 트러블 흔적이 살짝살짝 남아있긴 하지만 정말 붉은기는 거의 없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제품들 중에서 특히 이 에센스를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피부 복구를 할 때 아침 저녁으로 꼼꼼하게 사용해 주는데요. 피부도 편안하고 또 잔주름을 채워주듯이 피부결이 건강해져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러분께 제가 한 달 동안 잘 사용한 이 하얘진 제품 세 가지 모두를 선물 세트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란에 피부 복구에 대한 고민을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총 5분을 추첨해서 저의 하얘진 피부 복구 세트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영상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